올해 상반기 한국 자동차 세계 시장 점유율은 7.7%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소폭 하락했습니다. 한국 자동차 산업협회는 한국차 점유율이 작년 상반기 7.9%에서 올해 상반기 7.7%로 0.2%포인트 떨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. 한국차는 유럽과 미국에서는 점유율이 높아졌지만 인도 등 신흥시장의 점유율은 소폭 낮아졌습니다. 올해 상반기 세계 주요 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한 건 유럽차로 26.7%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.6%포인트 줄었습니다.